네, 어제 원주에서 빙벽을 타던 50대 여성이 3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 빙벽장에서는 지난달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운영하다 또 일이 터졌습니다.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주말을 맞아 동호회 회원들과 빙벽을 타러 온 50대 여성이 3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. 장비를 잘못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데 제대로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이런 사고 처음이 아닙니다. 이 빙벽장에서는 지난달에도 경기도에서 온 50대 남성이 로프가 끊어져 30m 높이에서 추락사했습니다. 이 사고로 폐장한 줄 알았는데 다시 운영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. 높이가 100m나 되는 아시아 최대 인공 빙벽장이지만 등반 인원을 제한하거나 전문 인력을 두는 등의 안전 조치는 물론 관리 의무도 없었습니다. 운영 주체는 민간 동호회입니다. 시설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. 폐장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다 점검하겠죠. 아무래도 만약에 등록이 됐으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돼야 재장하게 했을 거고. 추락이나 낙빙, 심지어 빙벽이 붕괴해도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서약서 한 장이 전부입니다.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했으니까 그 자기 동아리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지. 그럼 또 머리 터지는 사람 막 골절하는 게 다반수예요. 뭐 금방 사고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. 다른 빙벽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민간이 운영하면서 안전대책은 미비하고 행정당국의 감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 점검 같은 것도 하나요? 아, 점검이 아니라 항상 네. 그 등반하는 사람 유심히 쳐다보고 네. 사고 위험성을 미연에서 방지를 하고 있죠. 빙벽 명소가 몰린 강원도 주요 빙벽장에서만 지난 2015년부터 2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